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이런 거는 간이 오히려 좋은 영양소, 또는 간, 조금 먹어도 괜찮은 아, 영양소. 네네.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은 오히려 간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네. 대표적인 게 입니다. 당연하죠. 예. 네. 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 약사입니다. 네, 재밌는 너무, 얘기, 네. 도움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이런 거는 간이 오히려 좋은 영양소, 또는 간, 조금 먹어도 괜찮은 아, 영양소. 네네. 네. 일반적으로 수용성 비타민들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 네. B3 아주 고용량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그 비타민 B군하고, B군, 네. 네, 비타민 C, 비타민 C. 이런 네. 것들은 뭐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오히려 간에 좋은 것들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은 오히려 네. 간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네. 대표적인 게 커큐민, 커큐민도 좀 양날의 좀 거미라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 되게 좋다는, 간에 좋은 영양제 성분으로 들어가 네. 있고요. 고용량만 아니면 네, 그리고 그것도. 여러 가지 네. 폴리페놀들,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피크노제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퀘르세틴, 뭐 이런 퀘르세틴. 것들. 그 대표적인 게또 밀크시슬. 밀크시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간에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간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고 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그건 봅니다. 당연하죠. 예, 네. 밀크시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게또 조용히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치의와 꼭 협의해서 그런 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대부분의 단일 성분 제품들 중에서 비타민류들은 거의 토코페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거 없고 비타민 D도 문제가 거의 안 되고. 네. 유산균은 어떤 거야? 유산균은 이제 간이 간 관련된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 네.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 그렇죠. 생균들은 염증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아주 드물지만, 네네, 아주 네.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간 수치를 높이진 않죠. 그렇죠. 정상적인 분이라면, 네네. 간이 정상적인 분이라면 유산균 먹고 나빠질 일은 거의 없다. 네네. 네. 되게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맨날 많이 듣는 질문,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네. 영양제를 먹으면서 간 나빠지면 어떡하냐 고민하셨던 분들이 오늘 고 약사님 덕분에 많은 고민이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예 감사드리고요. 별말씀이죠. 네. 마지막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네네. 우리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초대해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나온 거니까, 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네. 약은 아니지만, 약처럼, 대사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간독성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질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 검증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제들은 거의 문제를 발생시킬 일은 없고, 그러면서 내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너무 욕심은 내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건강을 관리하는, 보조하고,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섭취할 때 욕심 과유불급. 예. 네네, 가위불급. 먹었더니 너무 좋아지는 것 같으면 계속 먹고 싶거든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잘 맞는 걸 찾아가시는 그 과정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질의 영양제를 섭취하시는데 좀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고 약사님과 함께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